저번화에서 데뷔전을 찾아간 산이는 데뷔 강제 간택령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산이는 다시 어머니인 해빈홍씨를 찾아가 후궁에 대한 자신의 뜻과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그렇게 덕임이를 찾아 서거를 찾은 산이는 승은을 거절한 덕임을 다그치게 된다. 그런 산이는 대전에서 깊은 사색을 가지던 중 마침 서상궁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전하, 밤이 늦었습니다. 이 시각까지 편전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옵니까? 전하,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네. 내게 소중한 꿈입니까? 꼬집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전하께서는 꿈에서조차 꼬집을 수 없는 분이고. 임금이 되어 좋은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 누구에게 가든 감히 막을 수 없어.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그래, 너 때문에. 오늘은 하루 종일 너 때문에 뒤숭숭했지. 근데 괜한 걱정이었구나. 넌 여기서 침이나 흘리며 잠이나 쿨쿨 자는데. 당연히 내 것일 줄 알았으나 내 것이 아니더군. 넌 야가 빠졌거나 모자라거나 둘 중 하나야. 거슬려. 괘씸하다고. 늘 같은 자리에 서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날 기다린 게 아니었어. 지금도 봐라. 눈이나 동그랗게 뜨고. 그저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이기에 서 있었을 뿐이지. 피곤하면 저서로 돌아가 쉬어라. 내가 오라면 올 줄 알았는데 전부 바보 같은 착각이었어. 밤새 전화를 기다리는 일은 그저 여관인 내게 주어진 임무일 뿐이야. 다른 생각은 할 필요 없어. 상궁은 어찌 생각하는가? 무슨 말씀이시온지. 억지로라도 손에 넣을까?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 가서 다정하게 대해주라고. 아직 어린 소녀일 뿐이라고.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왕좌를 손에 얻었으니 나 자신에게 보답이나 하나 할까? 전하, 웃기지 마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엄연히 나의 후궁이다. 왜 나를 다른 여인에게 보내려 하는 것이냐. 이제는 임금이니 바라는 게 있으면 그저 내어놓아라.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너에겐 이제 내 마음 따위는 상관도 없느냐. 이제 더는 내가 사내로 보이지도 않아? 상궁도 그리 생각하는가? 소인이 어찌 감히 함부로 말을 올리겠나이까. 뜻을 정하시면 따를 뿐입니다. 한낱 궁녀 주제에 날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소인 원선하기 씨 시절부터 전하를 배웠나이다. 감히 아뢰옵건데 전하께서는 그런 사내가 아니시옵니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와 나를 구했으면서 그런 여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런 임금도 아니시옵니다. 늘 생각했다. 사실은 너도 날 마음에 품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너도 날 은혜하고 있다고. 저는 정말로 너의 마음에 나는 없는 것이냐? 전하의 여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 되기를 바란 적 없습니다.
덕임은 궁녀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듯 끝까지 산이의 마음을 거절하게 되고, 반면 산이는 덕임의 냉정한 모습에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아까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 해명해보아라. 해명하라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소인의 벗이 사라졌습니다. 중궁전 침방 라인 배가 경희에 옵니다. 경희꾼 저런 물 위에 떠있는 향랑이 그 아이의 향랑인 줄 알고 저도 모르게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옵니다. 눈물을 거두어라. 네가 울면 내가 무력해진다. 혹여나 덕임이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 걱정한 산이는 용포가 물에 젖든 말든 물가로 뛰어든 것이었다. 날 그런 임금으로 만들지 마라. 너의 동무는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과인이 약조하마. 전하! 망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으로서 마땅히 하셔야 할 도리를 하러 가신 거다. 예, 알아요, 마마님. 전하께서는 제 치아비가 아니라 중전마마의 치아비시라는 걸. 저는 전하께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해선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릴 적 산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뒤주에 갇혀 죽어간 아버지, 끊임없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 시도. 그래서 어린 이산은 다짐했었다. 살아남으리라. 살아남는 길이 왕이 되는 것 뿐이라면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산이는 보위에 올라 왕이 되었고, 그 곁엔 언제나 덕임이라는 여인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 둘은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고 만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